시력도 좋으셔서 멀리 있는 공도 정확하게 보내시는데 이 감독님 호출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뛰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 운동하시는데요? 주셔야 될 텐데. 왜 보십시오. 워밍업에 들어가셨어요. 야, 근력이. 철봉도 매달으시고. 100세 축구 선수의 엄청난 지구력과 근력 자랑하시고요. 감독님! 감독님! 자, 마침 우리 팀이 한 골을 내주는 걸 보니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으셨나 봐요. 전문님! 후반에 한번 뛰어봐요. 뛰세요. 한번 뛰세요. 오, 바로. 네.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지. 어르신, 막 이게 막 태클 뒤집어놓고 저는 이걸 막 가리기도 하고 그래요. 잘해요. 아, 지금 후반전 뛰세요. 후반전입니다. 자, 드디어 시작됐는데요. 현재 2대 0으로 할아버지 팀 지고 있어요. 네, 젊은 선수들에게 두 개의 심장이 있다면 100세 축구 선수에겐 노련미가 있겠죠. 자, 상태 보신 다음에 살짝 예, 공을 위치에 딱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공을 얼마나 못해. 자, 공격수는 아들이 적팀에서 공을 놓쳤는데요. 자, 일단 보고 계시다가 네. 바로 또 어시스트를 해주시고요. 짠! 네. 이렇게. 이렇게 시합 뛰는 것만 보면 100세라는 나이가 정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예. 웬만한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을 갖고 계십니다. 자, 경기가 끝났는데. 아이고, 좋죠. 기분 좋고 이렇게 나오시니까 아주 우리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너무 멋있어. 아이, 우리 형님 뭐 파친 낸 게 해야지. 아직까지는. 백수까지 하셔야죠. 백수? 그래. 저 어르신 같이 백수까지 하자 그러면. 오늘 어떠셨어요? 기분 좋죠. 10년은 젊은 것 같네. 시합에 나갈 때마다 젊어지시니까요. 예. 80년을 하루같이 달려온 축구가 장수의 비결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이 막걸리 한 잔에 또 10년쯤 젊어지실 것 같습니다. 이제 여든 되셨습니다. 아버지도 축구 좋아하고 나도 축구 좋아하고 또 아버지도 막걸리 좋아하고 나도 막걸리 좋아하고. 아유. 회장님, 나 드린 돈 끼워서 고마워요. 자, 예.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대단하시죠. 옛날 한참 때 시합 끝나고서 팀을 모르지만 이겨서 술 한잔 먹는 그 기분이 세상에 없어. 세상은 전부 대가리지. 넘어갈 리 없어. 눈 보세요.